네, 반도체 섹터 안에서 또 부품 쪽, 재료 쪽 이쪽을 많이 또 주목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삼성전기 보고 계시네요. 네. 네. 뭐 삼성전기는 제가 우리 본코너에서는 사실 그 어쩔 수 없이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데 사실 계속해서 이제 뭐 LG 이노텍과 삼성전기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존 코너에서는 기존의 LG 이노텍은 말씀드려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LG 이노텍을 소개를 해드릴 때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삼성전기를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LG 이노텍과 삼성전기가 직접적으로 뭐 사업 비즈니스와 뭐 관련이 있어가지고 뭐 따라가고 이게 이제 뭐 대안 투자가 되고 이건 아닌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아이폰과 갤럭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삼성전기가 먼저 올라가면은 LG 이노텍이 좀 따라가는 모양을 좀 보여줬었고, 요번에는 LG 이노텍이 먼저 올라갔죠, 그죠? 근데 이제 삼성 전기가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로 해서 LG 이노텍이 20% 넘게 수익이 났더라고요. 네, 네. 삼성 전기도 사실은 이미 뭐 좀 아시는 분들은 사전에 이제 포섭을 해서 들어갔죠. 네, 들어가서 조금 수익이 나인 상태인데, 자, 삼성 전기 오늘 주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도체 패키지판 PCB라고 합니다. PCB가 뭐냐 하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뭐 휴대폰을 열어보신다든가 PC를 열어보면 뒤에 이렇게 막 바탕이 뭐 이렇게 녹색으로 딱 돼 있으면서 이렇게 막 회로가 막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네, 네. 그 네모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PCB, 예,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기판입니다. 기판, 판때기, 판때기. 그래서 전자회로 기판이라고 보면 네. 됩니다. 이것이 이 사업이 내년에 일정 규모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소식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주목받는 섹터의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삼성 전기 이런 부분들은 또 주가도 가격이 싸니까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